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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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 지역 사람들은 왜 인사를 못해? 입이 막혔나? 어? 아니요. 속으로 꽁글꽁글 하지 마시고 대답 똑바로 하세요. 아까 친구분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처음 오신 분이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문TV 자체를 모르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요. 몰라요. 어, 그럼 본인 아시죠?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어요? 어쨌든 저렇든 우리 뭐 영문TV 찍은 거니까 대답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한번 물어봐요. 여자치고 저 배짱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본인 배짱을 참 빨빨이. 그리고 내가 튀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튀는 성격이 뭔 줄 알아? 절대 누가 나를 집에다 갇혀놓으면 이 혈압에서 혈압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이거든. 응? 그래서 절대 이 세수대에 우리가 피라미드 풀어놨잖아. 절대 당신 세수대 속에서 못 놀아. 팔짝팔짝 뛰다가 팍 뛰쳐나오지. 뭔 말인지 알까? 깐딱깐딱 하지 마. 맞아요. 이제 안 봐줘. 예,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내가 44부터 홀로서기를 했어야 돼. 44부터 또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두고 하는 말이 있지. 시집을 늦게 가시지 그랬어요. 또한 혼자 살지 그랬어요. 왜? 나를 갇혀놓은 것을 정말로 내가 갇혀놓은 것을 정말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니는 부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언니는 좀 얼굴이 이쁘장하잖아요. 성격은 걸걸해요. 얼굴하고 정원이 딴판이에요. 성격이 좀 걸걸한 편 자꾸 까딱까딱만 할래? 맞아요. 네. 그치? 네. 그렇지만 또 언니 안구님께서는 너무 섬세해.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차라리 좀 알드하고 여자가 섬세했으면 좋을 텐데 바뀌어버렸어. 성향 자체가. 그래서 언니는 큰 고기가 바다에서 놀지 절대 우리 강에서 안 논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이리로 왔을 거야. 저 있잖아, 이제, 저기 있잖아, 냇물에서 놀기 싫어요. 냇물에서 놀기 싫고, 저 강으로 가고 싶어요. 또, 저 바다로 가고 싶어요. 저기 너무 조그마한 물도 없는 데서 놀기엔 내가 너무 내 글씨 큰 것 같아요. 혼자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응? 어쨌든 일을 바꿔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럼 이 말은 이 말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올 수전에 이동수가 분명히 있어요. 응? 4월달, 5월달. 음력이요? 예. 근데 빨리 되면은 양력도 될 수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을 가지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란 뜻이야. 그것은 금방 정리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불에 콩 고문다 그래야 되지. 딱 당신이 그 짝이야. 성격이 그래. 성향이. 뭐 하면 금방금방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은 금방금방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마 성격 느긋한 사람과 별로 안 맞을 거야. 싸게 빨리빨리 하자. 좀 급한 편이에요. 급한 편. 그 말 하는 거고. 또, 뭔가를 모르게, 옛날에 내 진보따라 이만했단 말이지, 내 진보따라 지금 이만한 것을 꿈꾸고 있어. 옛날에는 내가 소량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 예를 들어서 뭐 200, 300을 벌었다. 그건 지금 한 달 3천을 벌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야. 한 달 3억을 벌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야. 왜? 치사하거든. 치사해. 야, 18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 언니 마음이거든. 아유, 대답 진짜 안 하네. 아, 그렇죠.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 그건 언니 생각이고, 되니까. 우리는 점을 봐야 되는 거고, 언니 생각 끄집어서 우리는 맞춰야 돼요. 그렇죠가 어디가 있어, 그렇죠가. 그건 네 생각이라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말만 하면 돼. 아닌가?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아니,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언니. 네. 마음이. 네. 내가 옛날에 200 갖고 놀았다면 양이 안 찬다고. 네. 내가 100 갖고 놀았다면 양이 안 찬다고. 300 싫다고. 한 달에 3천을 원한다고. 한 달에 1년에 3억을 원한다고. 성격이 지금 그렇게 원래 그 알단 성격에 그냥 나 급해. 막 빨리 가서 나는 큰돈 벌 거야. 딱 그 마음이 지금 이만큼 차 있다고. 어? 그래서 당신 마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응?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쉽게 안 풀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은 조금 성격이 급한 대신에 또 바닥이 좀
많이 바닥에 단다. 이 발이 좀 마당발이에요. 본인 발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언변력이라 그래야 되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라 그래야 되죠. 끌어다니는 힘이 되게 강해요. 남보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당신 뷰 마치다가 그 다음에 싸대기 때릴걸요. 성격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성향이. 네. 맞죠? 네. 그래서 웬만한 또 다른 남편하고 아우 등도 보고 싫다. 아 그냥 한번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 딱 끈을 그어버리는 게 당신이야. 어? 이게 누구냐? 당신 신랑. 응? 당신 신랑은 성격 자체가 항상 두려워. 항상 안전빵이야. 안전빵이라서 사람은 못 믿고 항상 이 사람은 은행을 믿자. 주의야. 은행에 딱 뭘 넣어놓자. 주의라고. 당신은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고. 그냥 한번 내가 가보지 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성향이 맞아요. 맞죠?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가 부부로는 절대 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만약에 산다 치면은 그냥 각자의 문서는 딱 갈라놓고 각자의 문서는 딱 갈라놓고 그냥 문이만 부부인 거지. 말만 부부인 거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가 제일 커요. 그런 의미로서 당신이 이동수를 꿈꿨을 거예요. 나 바다로 큰 고기 잡으러 간다. 나 바다로 고래 잡으러 간다. 그런 마인드를 지금 마음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동해가지고 좀 더 돈 벌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피라미드하고 비교할까요? 피라미드하고 비교할까? 너가 몰아봤자 피라미드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할까? 빨리빨리 대답해라고 보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노트북 본 사람은 내가 그냥 되게 강요하기처럼 느껴지잖아. 아까 한 사람은 거기에 딱 갔다가 한 걸로 한 사람 봐줬으면 됐어. 어? 그냥 처음 보시는 분이라 모르구나. 까딱까딱 하길래 아, 자기 목소리 나오기 싫어서 저러나? 그건 나 목소리 나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여기다 신청한 거잖아. 네. 나도 우리 신청 이거 하면서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돼. 아닌가? 네, 대답 크게 해주셔야지. 틀렸어. 네. 틀렸으면 틀다 봐도 좋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 올 가을부터 내가 문서를 하나씩 잡을 거예요. 내가 바다로 그 고래 잡으러 간다 그랬죠? 네. 처음에는 조금만한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본인이. 큰 걸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내년 3, 4월 들어가서 본인이 진짜 본격적으로 네. 3, 4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내년 9월 달 지나야지만 내가 본격적인 큰 건 잡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걸로 전업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지금 하는 데에서 이동하고 하려고 왔냐고 먼저 앉자마자 물어봤잖아요. 이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이건 일은 당신이 갖고 지금 일을 가지고 우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는 난 큰 그 바다로 나갔겠다. 아까 그 네.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바보예요? 바본가요?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내가 고래 잡으러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쵸?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전문을 보러 왔을 때 내가 바다로 나가려고 그런다. 선생님 고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네. 어? 가게 언제 나갈까가 정답이 아니라 네. 착각하지 마세요. 나 고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이제 내년 그렇죠. 후반기에나 되면 정확하게 나의 그게 잡힌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게 그 짜지 구지한 것은 내가 막 신경 쓰기 싫으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고 나는 네. 지금 딴 데 머리가 딴 데가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고래 잡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네. 알았어? 네. 고래 잡을 수 있어요. 아. 어? 애기 고래는? 큰 고래는 못 잡아요? 애기 고래 잡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저기 큰 고래는 하늘이 주셔야 되는 고래래요. 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애기 고래 해가지고 지금 무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애기 고래 위에는 큰 고래가 있어요. 연희가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모르네. 그렇죠? 네. 앞만 보고. 너무 늦게 왔으니까 빨리 보고 가요 이제. 알겠어요.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